이번 주 돌아보면 정말 쉽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전략을 종합해보면 기승전 미국이었죠. 자, 미국 경제지표의 1위 1비하고 있는 시장인데 국내 시장 전략은 이제는 금리보다는 실적입니다. 현재 기관의 매도가 밸류업 관련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 가능성이 큰데 이 자금이 다시 어디로 베팅할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이제 크게 상향 조정돼서 깜짝 실적 기대가 높은 종목들 꾸준히 관심 종목에 넣어야 할 이유입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20일선을 타고 우상향 중이고 우리나라 반도체 시총 1위, 2위에 대한 기대감 여전합니다. 외국인이 4월 들어서 3조 이상 샀는데 최근 10거래일간 삼성전자를 4조 가까이 매수했거든요. 자, 고금리 상황에서도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끝내 이기는 전략에 편승할 수 있습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